김성태가 냉면 먹었으면 우리한테 국물을 좀 갖다 줘. 난 그 말 일리가 있다 봐요. 왜 판문점 만찬할 때 야당 지도자들도 다 부르지 왜 안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평화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뭐 신문에 보니까 김정은은 뭐 누구야 홍준표 나타나면은 시비 걸면은 뭐 하고 운동도 자기들 갑분까지 다 써놨다는데 말이야. 오히려 좀 편집함을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아, 민주주의가 밥 먹이 줄이냐는 이 말이 굉장히 호소리, 가난한 사람한테 호소리 나갔던 거죠. 다시 제2의 박정희 향수 또, 어? 또 막 키워올지 모르. 그게 나는 참, 아이고, 관건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이 들죠. 평화 없이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노동과 인권의 문제는 어쨌든 평화라는 것으로 곧장 해결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고 특히 이제 평화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하려면 이제 김대중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더 많은 평등과 민주주의 문제가 여전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일 통일을 했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뭐 잘한 거 아니냐 싶지만 내 생각은 그 통일 과정이 대말 흡수 통합이 되는 바람에 동독 자유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을 통일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동독이 이루었던 모든 역사적 성과들을 완전히 물어돌리버리는 그런 통일이 돼서 급속한 흡수 통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대가를 서독도 나는 많이 치렀다고 생각을 해요. 동독 경제를 완전히 서독 경제에 한꺼번에 탁 통합시켜버리니까 동북 경제가 하루아침 그냥 황폐화 돼버리는데 그거 다 새로 복구시킨다고 서독 엄청난 돈을 집어넣고 했죠.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이렇게 흡수통일 잘 된 건 아니지만 흡수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서독사회의 민주화와 서독사회의 발전, 서독사회의 번영, 서독사회의 더 많은 다양성, 다원주의 이런 게 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의 평화와 통일의 열쇠는 여전히 광화문에 있다. 한국 사회가 아래로부터의 이 역동적인 민주화의 힘,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 사회를 갱신할 수 있는 어떤 동력 이런 것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 브란트든 케네디든 평화 정치가 모두가 어쨌든 내부 문제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이 내부에 있는